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무지개, 감정의 복합체, 환상, 카타르시스, 새로운 형태의 언어. 윤도현의 더 스테이지, 빅 플레저. 투데이 게스트.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날 보며 웃어주던 행복했던 그 날. 그리워, 그리워, 네 얼굴이 그리워. 네, 안녕하세요. 더 스테이지 빅 플레이저 광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더 스테이지로 광주에 온 건 처음입니다. 공연하러는 많이 왔었는데 이 방송으로 처음 왔는데요. 참 의미 있고 좋은 계절에 광주의 열정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광주가요. 참 구석구석 매력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KTX를 타고 송정역에 내려서 건널목 하나만 건너면 그 시장 있죠. 송정시장. 거기가 이 그 아주 아기자기한 입간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보면은 막 다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계란밥이 맛있다고들 하는데 송정은 떡갈비제. 이 정도 환호밖에 안 나와요? 광주 사투리 썼는데. 알겠습니다. 아, 이제 아는 체를 좀 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펭귄마을 아시죠? 예. 펭귄마을은 그 어르신들이 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신다고 해서 그 걸음걸이 뒷모습을 보고 펭귄마을이라고 만들었는데 펭귄마을에 가면은 진짜 옛날 그 뭐 시계 그다음에 옛날 풍금 그리고 뭐 벽화, 벽의 시, 굉장히 아주 운치 있는 그런 마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런 뭔가 운치 있고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녹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주 멋진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소리가 정말 최고의 악기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데뷔했을 때는 굉장히 미성이었는데 피나는 노력 끝에 지금의 아주 풍부한 음성과 보이스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음악이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또 어떤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동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세차게 불었던 차가운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고 꺼내 쉽게 막아도 네가 나타나서 듣기 싫은 그때 그대로 또다시 이별을 말해 나는 뭐
멈춰섰고 시간은 흐르고 오나 너의 그 말들은 나에게 달려 나를 부수다가 우리의 이별은 아름답단 말로 빠져나가 한참을 그렇게 떠맞은 듯이 뜨거워진 내 두 눈과 그 멍이 든 맘은 다 나은 것처럼 잠깐의 휴식을 갖다 자명종처럼 또다시 이별을 말해 나는 멈춰섰고 시간은 흐르고 달려들어 잔뜩 굳어버린 나를 부수다가 빠져나가 그렇게 다 부서지고 우리는 다 흩어지고 바람 속에 살아나고 나는 멈춰섰고 시간은 흐르고 너의 그 말들은 나에게 달려 우리의 이별을 아름답단 말로 빠져나가
바다에 버려진 병처럼 멈출 수가 없어 닿을 수도 없어 차라리 부서져
조금 노래들이 좀 생소하시죠? 네, 뭐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두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이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그 모를 벅차오름을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있다라는 기분을 좀 받았거든요. 느낌을. 네, 제 어떤 이 제가 받은 느낌이 오해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지금 너무 좋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기분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웃으셔야 될 걸 웃지 않으시고 이러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저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싱글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때 우린이라는 노래가 나왔었는데 평소보다는 그래도 이 노래를 조금 부르고 다녀서 아시는 분들이 이 전 노래보다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대로 저의 길을 계속 가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봐 주시고 괜찮으시면 가시는 길에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그래 이 노래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들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우리 그 무거운 모든 척해
우린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한 번씩 들어볼 만한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환호와 호응을 해주시니 이 노래는 반드시 역주행을 하겠군요. 아, 민망해서요. 네. 만약에 이 노래가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역주행을 한다면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이니까 꼭 그렇다면 꼭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세상 모르는 노래들만 해서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 나는 모모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했던 노래들을 어르신들도 아시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 만한 노래들, 그런 노래를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는 선배님의 노래였던 김현식 선배님의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노래 할게요. 너 맞았던 내
여린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안길 곳은 어디에. 곱고 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데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퇴학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을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황혼에 기우는데
없어던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